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굉장히 반갑죠? 섭섭해요. 정답을 말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있는 말씀을 하십시오. 자, 오늘 할 차례가 지대론이죠. 앞에 지대론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134쪽입니다. 134쪽인데 지금 제 지대론 이론 문제가 22번부터 26번까지입니다. 2, 3, 4, 5, 6. 다음에 계산 문제가 27번에 있고요. 그 지대론 22, 3, 4, 5, 6 다섯 개 중에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다음에 이제 입찰지대가 있다 그랬죠. 이거 말고 이제 준지대가 나옵니다. 요것 때문에 제가 지대론을 말씀을 드릴 때, 요 네 개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준지대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이거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위주로 되는 거니까 일단 이 네 가지에서 정답 지문이 되는 거는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지금 22번, 23번, 24번, 25번, 24번까지, 24번까지는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 26번에 이제 약간 다른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그 22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22번과 23번 중에서는 22번을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 이론은 했어요.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 사실 키워드만 알면은 이 첫 단어에 벌써 첫 문장에 벌써 알 수가 있죠.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의 수확체감 현상이 있다. 이건 무슨 이론이요? 차익지대죠. 이렇게 금방 파악이 됩니다. 나머지 확인해봐야 바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럼 23번도 마찬가지. 자, 이거 이제 읽어보는데, 자, 여기는 조금은 이제 조심해야 될 사항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 23번은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므로 최열등지에서도 발생함. 최열등지에서도 발생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절대지대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 독점적 지위라는 말을 좀 조심을 하시면 돼요. 독점적 지위. 이게 이제 그 25번을 먼저 보세요. 25번을 보시면은 5번 지문에 25번에 5번 지문에 독점지대라는 말이 있죠. 예, 독점지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독점지대는 독점적 지위하고 요거하고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독점지대는 요거는 이제 정답 지문은 아니에요. 그 이 내용을 읽어 보세요. 내용이 뭐라고 나와요? 독점지대 읽어 보면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 원인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슨 이론이에요? 절대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입찰지대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면은 새로운 내용이 나오더라도 사실 정답 맞추는 건 지장이 없어요. 그럼 독점지대는 뭔가 하면은 이거 여러분들 그 와인 같은 거 있잖아. 와인. 와인은 유명한 게 이제 프랑스잖아요. 프랑스의 그 어떤 지역은 그 포도가 생산되는 게 그 지역에는 포도가 생산이 잘 안 된대요. 특별한 그 맛을 내는. 그러니까 비싼 와인 있잖아요. 뭐 와인 한 병이 뭐 몇십만 원 하고 막 그런 몇백만 원도 있다며요. 근데 그런 우수한 품종의 포도가 생산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포도를 생산하더라도 그런 맛이 안 나니까 그 지역의 토지를 구하려고 하면 빌리려고 하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지대가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런 독점지대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생산 요소를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앞에 절대지대 설명할 때 독점적 지위하는 거는 그냥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고, 독점지대론에서 말하는 독점지대는 독점은 그 특별한 생산 요소를 다른 사람은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타나는 지대가 독점 지대요.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키워드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면서 최열등지나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 이게 무슨 지대? 예, 절대지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3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24번, 25번, 다 24번 다 같은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요. 25번을 나머지를 더 보겠습니다. 자, 25번에 나머지를 더 보는데, 1번에 리카도는 토지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 한정, 수확체험증, 이건 뭐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또 위치지대설에서 지대함수, 지대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이다. 맞나요? 함수라는 말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함수는 어떤 두 개의 변수의 관계를 함수라 그래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가 어떻게 된다? 점점 낮아지게 되죠. 이런 걸 무슨 함수? 감소함수 이렇게.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리를 나타내는 숫자가 커질수록 지대는 낮아지죠. 반대로 움직이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 이거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게 이제 수요도 감소함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 올라가고, 공급은 증가함수. 같은 방향 증가함수. 반대 방향 감소함수.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맞는 말이고, 3번은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마찰 비용 요거. 예, 마찰 비용은 아직 한 번도 정답지문으로 출제된 적은 없어요. 정답 지문으로 출제된 적은 없는데, 예,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를 합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외곽에서 도시로 갈 때요, 외곽에서 도시로 갈 때 어느 정도의 마찰 비용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외곽에서 도시로 갈 때 안으로 가면 갈수록 뭐는 올라가요? 지대는 올라가죠. 뭐는 낮아지고요. 교통비는 낮아지고요. 그럼 바깥으로 갈수록 교통비가 많아지면서 지대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마찰 비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가장 이 마찰 비용이 적은 위치가 어딘가 있겠죠. 여기 적당한 위치에 자리 잡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최적 주거 입지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교통비를 이제 강조했다는 거고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4번에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되는데, 이때 최대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입찰지대 같은 거 보세요. 어떤 토지의 위치를 경매 붙였을 때 누가 낙찰받는다 그랬어요? 가장 많이 써내는 사람이 낙찰받을 거 아니에요. 그 가장 많이 써내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가장 많이 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총수입에서 각종 비용하고 자신의 정상 이윤을 빼고 남는 게 제일 많은 사람이죠. 제일 많은 게 그게 바로 여기서는 순현재 가치가 가장 높다 이렇게. 순현재 가치가 높다. 그게 뭐 그게 어떤 거든 관계는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4번 지문이고요. 자, 5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6번은 요거는 맨 끝에 5번 지문만 좀 체크를 하면 되는데요. 그 위에 거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5번 지문의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다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지대 논쟁이 있죠.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이게 그렇게 중요도는 높지 않다 그랬죠. 근데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언급이 되는 거라서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지대를 뭐로 봤어요? 잉여로 봤고 여기는 비용으로 봤잖아요. 근데 차액지대와 위치지대는 얘네들은 고전학파라 그랬죠. 고전학파로서 지대를 계산할 때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대를 계산할 때도 생산물 가치에서 뭐 빼고 뭐 빼고,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빼고 여기까지 빼면, 요거 빼면은 이제 차액지대고, 수송비까지 빼면 뭐예요? 위치지대고. 그래서 남는 것이 이제 이익료잖아요. 이익료. 여기 이제 이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고전학파는 다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생산비가 아니고 잉여죠. 차익지대 위치지대는 다 고전학파예요. 고전학파.
자, 그거를 계산 문제로 낸 게 몇 번? 27번, 27번. 예, 위치지대 있죠, 그거. 위치지대를 뭐로 만든 거요? 계산 문제로 만든 거요. 그죠? 자, 요거 계산 문제 나오면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21회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꽤 오래돼서 이제 또 한 번쯤 또 언급될 수도 있어요. 이거 보니까 그 지난 한 몇 년 전에 그 선생님들 중에 이제 그 부동산학과 대학원 수업 나가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수업 나간다는 게 가르치러 나가는 게 아니고 배우러. 그런 선생님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저 나이 돼서도 공부를 할까? 저 솔직히 공부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 별로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대학원 다니는 선생님들 보면은 아, 정말 대단해요. 그것도 내 돈 내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저는 수업하러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돈 내고 수업 들으러 간다는 게 제가 봤을 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쉽게 하는 거죠.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저한테 다 묻는 거예요. 이런 거 공부하다가 이거 나온 거 이거 이제 저한테 이거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험 보는데 저보고 대신 봐달래요. 학위의 일부는 내가 따준 거예요. 비리 비리. 이게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보니까 저를 스탠바이 시켜놓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묻는 거죠. 이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 묻고 그렇게. 이게 이제 개론이 이런 게 많거든요. 계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들 계산 싫어하는 거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계산 나오면은 지약이야 지약. 그러니까 이런 거 저한테 묻는데 거기도 이렇게 대학원 내서 이거 가르치더라고. 이걸 가르쳐요. 요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이제 여기서 질문이 다음 편은 쌀, 우유, 사과 세 가지 상품의 1000제곱미터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 가격 생산비용, 교통비용을 나타낸다. 상품의 생산지와 소비되는 도시까지 거리가 19km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은 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모든 제품은 같은 지점에 있는 도시에 판매한다고 가정합니다. 원래 TNN의 고립국 이론이라는 게 그래요. 다른 곳으로는 수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거 수입도 안 하고 딱 거기에서만 판매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요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쌀, 우유, 사과 이렇게 있나요? 자, 생산물 가치 시장에 갖다 파는 게 얼마예요? 시장에 갖다 파는 게 150, 200. 전 옆으로 쓴 거 이제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럼 생산 비용이 얼마예요? 70, 100, 130인가요? 그다음에 교통 비용, 수송비가 546이죠. 546. 됐죠? 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빼면 돼. 이렇게 빼면. 다만 얘는 지금 546이 킬로미터당 수송비예요. 그죠? 킬로미터당 교통비용이기 때문에 여기 뭐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19km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요것만 하면 끝이에요. 이제 빼기만 하면 돼. 이제 그럼 150에서 70 빼면 80이고 요거는 95잖아요. 5 곱하기 29는 맞나요? 이런 거 계산할 때도 20에서 한 개 빼면 되는 거죠. 5가 20개 있으면은 100이잖아요. 거기서 한 개 모자는 게 95 이렇게. 그럼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70에서 80, 70 빼면 80이잖아요. 맞나요? 80에서 95 빼면은 마이너스 15인가요? 마이너스 15. 다음에 200에서 100을 빼면 100에다가 요거는 80에서 하나 모자라잖아요. 76이죠. 100에서 76, 24. 저기는 120이죠. 요거는 120에서 6 빼면 되잖아요. 120, 114죠. 6만큼 남죠. 여기가 120이니까. 120에서 114를 빼니까 6. 그러면 요 두 가지. 19km인 지점에서도 이윤이 있는 거는 뭐예요? 우유하고 사과가 되는 거죠. 할 만하지 않나요? 이 정도는 할 만하죠.
근데 왜 답이 없으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노트 하나로 지금 바쁘죠 지금. 노트 하나로 바쁘죠. 자, 다음에 28번은 입찰지대요. 예, 28번은 입찰지대고요. 다음에 29번과 30번, 30번 이런 문제는 이제 난이도가 높다고요. 그래서 준지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준지대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28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알론소 입찰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튀넨의 고립구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킨 겁니다. 맞고요. 도시지대라 그랬죠.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며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한다. 자, 이런 그 이론들을 주장할 때는 대부분은 어떤 전제 조건을 이제 두죠. 그런 것들이 이론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어도 그런 후에 이제 전제 조건을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 나갑니다. 아무튼 2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다음에 3번은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액이라 할 수 있다. 최소가 아니고 최대 지불 용액이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수준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낮춰야 된다고요. 질문하는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뭐 최대 또는 최소 바꿔놓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런 거 늘 바꿀 수 있다는 거를 3번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해 한정돼 있어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죠. 당연히 한정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 지점이 도시의 중고 한계점이다. 이건 뭐 그럴 듯하죠. 예,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29번에 이제 자 일단 그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보면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준지대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억을 보겠습니다. 예, 리카도 또 나왔죠. 계속 리카도. 리카도는 뭐예요? 예,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 체감 현상 차익지대죠. 차익지대.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차이로 봤다. 맞죠? 예, 기억은 차익지대에 대한 옳은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이제 니은 해보시면 니은. 니은 앞에다가 이제 29번, 30번, 38번, 니은 앞에다가 30번, 38번 적어 놓으면 되죠. 니은 앞에다 30번, 38번 적어 놓으세요. 그게 이제 준지대가 등장하는 곳이에요.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처음에 이거 출제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처음에 이거 출제됐을 때도 그 시중의 교재에서 준지대가 설명되어 있는 교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설명을 하더라도요, 그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알아맞히기가 쉽지 않았어요. 자,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티내는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둥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도로 봤다. 한계지, 우둥지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한계지, 우둥지 이런 말은 차익지대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안 맞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송비 차이가 지대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거는 수송비 차이, 이거는 누구 이론이에요? 튀넨의 위치지대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디귿과 리얼이 틀렸죠. 디귿과 리얼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정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라는 걸 찾을 수 있는데, 자, 이런 이 준지대의 개념이 이제, 이게 앞에서도 지금 나왔었단 말이에요. 30번에 준지대를 대놓고 묶고 있죠. 그죠? 다음에 그 153쪽에 가 보십시오. 153쪽에 38번에 5번 지문 보세요.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 지대라고 정의했다 했는데, 요거는 준지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30번에 출제했던 것을 2년 뒤에 또 묻고,
지금 그 후로 2년 뒤에 또 29번에 또 나왔던 거예요. 그 24, 26, 28, 요 3회에 걸쳐서 준지대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준지대 개념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는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 저 네 개만 해도, 입찰지대 저런 것만 해도. 자, 근데, 자, 준지대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이에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전지대를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가장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인쇄. 그 감정평가를 할 때. 기계를 가지고 이제 인쇄를 해서 이제 벌어먹고 사는데 지금 너무 지금 공급 과잉이어서 지금 일거리가 없어요. 공급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기계를 지금 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장 인쇄할 때 종이값 10원, 기계값 5원, 전기값 5원, 잉크값 5원, 전기값 5원, 인건비 20원, 뭐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자, 여기에 기계값도 한 30원 있어요. 기계값 30원. 예, 그리고 내가 먹는 이윤도 있어야 돼요. 이윤. 기계값. 자, 요거는 예, 임금. 돈도 줘야 되고. 전기, 잉크, 종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얼마는 받아야 돼요? 10원, 20원, 40원, 70원. 아, 요거 30원 할까요? 딱 알맞게. 10, 20. 맞죠? 예, 요렇게 해서 100원은 받아야 돼, 100원. 원래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이제. 너무 공급 과잉이라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계가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한테 당신 50원 해줄 수 있냐, 50원에. 한 장당 50원 해줄 수 있냐. 10만 장을 주문할 테니까. 10만 장을 50원에 해달라는 거예요. 50원에. 차, 이거 고민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마. 해요? 해요? 왜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계값도 못 뽑자는 이유는 커녕이고, 왜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돼? 우리 수제자 얘기해봐요. 왜 해야 돼? 기계를 놀리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 자, 보세요. 지금 요 위에 있는 것들 있죠? 요 위에 있는 거는 요 기계를 돌려야 발생하는 비용이죠. 기계를 돌려야 발생하는 비용이잖아요. 종이에다가 잉크에 들어가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임금도 줘야 되고. 얼마예요 총? 요게 40원이죠. 돌려서 발생하는 비용은 40원이에요. 이걸 변동비용이라고 해요. 변동비용. 변동비용은 기계 안 돌리면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얼마 준다 그랬어요? 50원 준다 했으니까 내가 50원 받아도 40원만큼 변동비용을 지출하면은 10원만큼은 남죠. 기계를 놀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기계를 놀리면 30원만큼 기계값을 못 뽑게 되고요. 기계를 돌리면 10원은 뽑고 20원만큼은 못 뽑는 거예요. 10원이라도 기계값을 뽑게 된다고요. 그런 게 10만 장이면 100만 원은 뽑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손실을 줄이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종이 인쇄할 때
요거 외에 투입된 생산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인쇄할 때. 요거 외에 투입된 생산 요소가 없잖아요. 종이, 잉크, 전기, 임금, 기계, 요 다섯 개가 투입이 됐잖아요. 다섯 개가 투입이 돼서 번 돈 중에. 얘네들한테 대가 다 지불했죠? 대가 지불하고 남은 10원은 누구한테? 기계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50원 받을 때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70원을 받게 된다면 얘네들한테 다 대가 지불하고 남는 30원은 누구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계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100원을 받는다면 다 요거 하고 난 후에 나머지 60원은 다 누구한테? 기계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남는 건 다 누구한테? 기계한테. 자, 이게 지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대 설명할 때 뜨겠어요. 이 고전학파는 생산물 가치에서 이 생산물 가치, 이게 많이 생산되는 농지가 있고 적게 생산되는 농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생산비는 어때요? 어차피 생산비는 똑같잖아요. 이제 차액지대에서 똑같은 농지에서 농사 지어도 많이 생산되는 농지나 적게 생산되는 농지나 투입되는 노동력은 똑같잖아요. 그럼 적게 생산되는 땅은 생산비 빼고 남는 게 적은 거고 많이 생산되는 땅은 생산비 빼고 남는 게 많은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많이 받을 때는 어차피 이거 비용이에요. 이게 생산비라면 생산비. 기계 말고 생산비. 여기에 주고 50원 받으면 10원만큼만 얘한테 남는 거고 70원 받으면은 30원이 얘한테 남는 거고 100원 받으면 40원 빼고 60원이 얘한테 남는 거고 남는 거는 다 예? 나는 안 했잖아요. 내가 노동력 투입한 게 없잖아요. 이게 여기에 포함되면 여기에 포함됐지. 네. 그거는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거는 결국 기계한테 가야 된다는 거죠. 투입된 생산 요소로 하는 관점에서 투입된 생산 요소라는 관점에서는 여기에 이 종이 인쇄할 때 몇 가지밖에 안 들어갔어요? 다섯 가지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이윤과 기계 사용 대가로 구분할 뿐이지 결국 기계한테 남는 거예요. 기계가 인쇄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전부 다 준지대라 그래요. 이게 30원, 30원 다 합친 거. 만약에 100원을 받게 되면은 이게 다 기계가 받은 거예요. 기계가 받은 것 중에 기계 몫으로 떼고 남는 게 이윤이 되는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비요, 변동비. 변동비용만 떼고 남는 건 다 누구한테? 기계한테 남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입니다.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에게 다 남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제품을 만들 때 여기 보세요. 제품을 만들 때, 상품을 만들 때 어떤 생산 요소가 투입이 돼서 상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상품, 그 생산 요소한테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되죠. 아까 이 우리 기본 시간에 뭘 했는가 하면은 수익 배분의 원칙이었어요. 수익 배분의 원칙 앞에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산 요소에게 수익 배분을 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는다? 토지한테 남는다. 다른 생산 요소 보세요. 자본에 대한 그 이자 주면 되는 거요. 또, 예, 그, 자본, 그 노동에 대한 대가 주면 되는 거요. 그 다음에 경력 노하우에 대한 보수 주면 돼요. 그럼 남는 건 다 누구 거요? 토지한테 남는 거죠. 남은 생산 요소한테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다 갖는 거예요, 토지가. 남는 거는. 근데 그게 적게 남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조금밖에 못 갖고 가는 거지. 많이 남으면 많이 가져가는 거고. 여기에서는 기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계가. 그래서 준지대라 그래요, 지대. 준지대. 이거는 토지 사용 대가는 아니거든요. 준지대는 지대예요, 지대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의 지대가 아니죠. 지대는 토지 사용 대가니까. 근데 이거는 토지 사용 대가는 아니지만 토지 사용 대가에서 우리 남는 것으로 계산했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에게 남는다. 해서 준지대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그 준지대 개념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 30번은 이제 그 난이도가 높으니까 참고로 보세요. 일단 준지대는 이 정도면 돼요. 그다음에 31번은 도시 공간 구조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게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이죠.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는 동심원 이론, 동심원 이론.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이게 뭐야? 저소득층이잖아요. 저소득층이 더 가깝게 자리 잡잖아요. 저소득층이 중심 업무 지구 옆에 천이지대, 전이지대 또는 점이지대가 있고, 그 옆에 저소득층 있잖아요. 고소득층 그 바깥에 있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란 또 나왔죠. 아까 나왔잖아요. 이거는 교통비와 지대합 마찰 비용. 그다음에 3번의 버저스의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했죠. 원래 천이지대도 거주지였잖아요. 그게 천이지대로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저소득주거지대, 고소득주거지대, 통근자지대 이렇게. 그다음에 그래서 맞는 말. 그다음에 해리스와 울만 다핵심 이론이죠. 이거는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맞고요. 그다음에 다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에 집중하는 성향을 도시의 다핵화 이론을 설명하고 있죠. 그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 차이 그리고 유사한 활동 집중, 이게 뭐 동종 업종이죠. 나머지 두 개는 뭐가 있어요? 이종 업종 하나 빠져 있고요. 이종 업종은 분산 지향이고요. 또 하나는 특정 위치 또는 특정 입지를 필요한, 특정 위치가 빠져 있어요, 지금. 특정 위치를 필요로 하는 업종은 그 위치 주변의 핵을 만든다고요. 특정 위치. 예를 들어 동대문 얘기 안 했나요, 제가? 동대문. 동대문 법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동대문 법원. 법원 주변의 핵을 만들잖아요. 자, 그런 것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31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그 4번 지문을 그렇게 5번 지문을 그 네 가지 다에게 성립 이후 네 가지를 체크하면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32번, 33번 같은 내용입니다. 32번을 보겠습니다. 네, 비슷한 내용들이어서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 관계없다.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소득과도 관계 있고요. 버저스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주요 교통망을 강조한 사람 누구예요? 주요 교통망을 강조한 사람은 호이트죠. 호이트. 호이트입니다. 호이트는 교통망 선형이론, 선형이론, 선형이론. 그다음에 호이트는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이렇게 본 건 누구예요? 버저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 지대는 고급 주택 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점이 지대는 천이 지대와 같은 거죠. 그는 중심 업무 지구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럼 고급 주택 지구보다는 더 도심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거죠. 고급주택지구보다 멀리 있는 곳은 뭐밖에 없어요? 통근자 지대밖에 없죠. 지금 다들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머릿속에 그 그림 넣으면서 따라오셔야죠. 다음에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으며 또 도시 성장에 맞춰 핵심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가 있죠. 네 개의 핵이 있죠. 다음에 33번은 여러분 주시고 34번을 보겠습니다. 버저스의 동심원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네, 알 바 아니다. 이런 거는 이런 뭐 나 내가 알아 뭐해 이거. 그리고 이런 거는 정답 질문이 된 적이 없어요. 참고로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 동심원 이론이 시카고 시를 대상으로 연구했어요. 시카고 시를. 그다음에 이번에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도시가 성장한다 이렇게 봤잖아요. 맞고요. 그다음에 천이 침입 경쟁 천이 이런 과정으로 봤고 본 거 맞고요. 그다음에 튀넨의 고립구 이론은 버저스의 동심은 이론에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근데 버제스 동심원 이론을 농업 부문에 응용하는 말도 안 되죠. 예, 먼저 등장한 이론이 누구예요? 진엔이고 나중에 나온 이론이 버제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4번. 티넨은 약 200년 전, 버제스는 약 100년 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이론에 따르면 천이 지대는 중심 업무 지구와 저소득층 주거 지대 사이에 위치한다. 맞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35번은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 그 거기서 거기 내용이라서 넘어가시면 이제 36번을 보겠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36번에 도시공간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나요? 많아지죠 이거는. 그 다음에 선형이론에 의하면 주택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맞죠? 도심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요인 네 가지 있죠. 유사활동과는 분산이 아니고 집적지향이에요. 집적지향. 비슷한 활동, 동종업종은 집적지향이잖아요. 이종활동은, 이종활동은 뭐고요? 분산이고. 그러니까 그 앞부분이 틀렸어요. 콤마 앞부분이 틀렸고. 뒷부분 이질활동간 입지적 비양립성. 이거는 맞는 말이죠. 서로 다른 업종은 이 말이에요. 서로 다른 활동은 비양립이 뭐예요? 함께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딴 데 가야지, 딴 데.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뒷부분은 맞아요. 앞부분 때문에 틀렸어요. 그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 변화를 이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없다. 이거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이고 백화점 귀금속점은 집재성 점포이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것도. 백화점, 귀금속점 이런 것들은 집심에 가깝죠. 집심. 집심입니다. 집심. 잡화점 세탁소는 앞부분은 맞죠? 앞부분은 맞아요.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이 집재가 아니라 집심에 가깝습니다. 집심에. 그래서 지금 정답은 2번인가요? 선형 이론에 의하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지금 5번 지문의 그 항목은 중요도는 좀 낮아요.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 백화점 귀금속점은 집재라기보다는 뭐다? 집심입니다. 집심.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넘어가셔서 자 이제 감정평가론의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감정평가론의 앞부분이 감정평가 분류부터 나오고 있죠. 394쪽 394쪽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조건부 평가에 대한 옳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소급 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것 맞고요. 일괄 평가란 키워드가 뭐였어요?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일괄, 맞죠? 그 다음에 법정평가란 법규에서 정한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 시 평가, 이게 보상평가라고 그랬죠? 과세평가, 이런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구분평가란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거. 일부만을 평가하는 거는 부분평가라고 그랬어요. 부분만 평가한다. 구분평가는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번도 보겠습니다. 3번은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2번을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요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감정평가 규칙의 내용을 묻거든요. 지금 1번과 2번 지문은 시장가치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시장가치
그래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원칙은 뭔데? 네, 원칙은 시장가치 기준이다. 예외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죠. 언제 시장가치 외의 가치냐? 법령에 정한 경우예요. 법령에 정한. 두 번째, 의뢰하는 경우. 이렇게. 이때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 1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이번에 시장 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가액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시장 가치가 뭐예요?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 가치가 뭐예요?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통, 충, 정신 이렇게 하라 그랬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가치 했어요. 자, 이거는 461쪽에 52번을 적어 놓으세요. 461쪽에 52번. 461쪽에 50번. 거기도 시장가치 개념이 나와요. 461쪽에 52번. 자, 그러면 이제 됐고 3번을 보세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 이게 뭐예요? 현황평가 원칙이죠. 자, 현황평가 원칙인데 뭐는 제외한다?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죠. 뭐는 반영해야 되고요. 공법상 제한은 반영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거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이게 공법상 제한이잖아요. 주거지역 땅값이 더 비싸고 녹지지역 땅값이 더 싸잖아요. 그런 걸 반영해야 된다고요. 자, 3번 됐고요. 넘어가셔서 자, 4번, 5번은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예, 그중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5번 중에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고 맞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게 바뀌어있죠?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부동산 가격은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한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예, 맞죠? 예, 그럼 뭐 5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다음에 6번, 7번에서는 6번은 이제 여러 가지 가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조금은 더 낮고요. 7번이 중요도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번을 보겠습니다. 1번에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의뢰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면 돼요. 기준 시점은 언제요? 가격 조사 완료일이죠.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 완료일. 지금 혹시 지금 안 따라오고 있는가? 아니시겠죠?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쉬어드릴 테니까. 감정평가 의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 시점은 언제 원칙이다? 가격 조사 완료일. 1번이 바로 틀렸어요. 이런 문제 1번에서 못 찾으면 이제 가시밭길 가는 거예요. 정답은 앞에 있는데 지나왔으니까 정답을 아무리 봐도 있겠어 이게.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에는 그 각각의 권리의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맞죠? 예, 이게 뭐 하나 지상권과 소유권 이렇게 동일 부동산이 여러 개 있을 땐 다 각각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감정 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성격이나 조건에 맞도록 평가한 가격을 특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맞는 가격을.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그 시장 가치 외의 가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시장 가치 외의 가치.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방 경직성의 특성이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지만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결정되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의 기능을 한다. 그렇습니다. 불안정 시장이라도 자원은 배분되잖아요. 자원은 배분될 때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 가격 보고 자원을 배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두 장을 넘기시면은 8번, 9번. 자, 요거 둘 다 같은 유형인데 9번 요것만 풀고 좀 쉬겠습니다. 9번에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치 발생 요인, 위에도 가치 발생 요인, 이제 형 이름이 일찍에 동생 이름이 효상응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최근 10년간은 가치 발생 요인에 대해서 나왔지만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9번에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에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얘기죠. 예, 이런 것도 다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유효 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틀렸죠.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건 뭐 수요 공급에서도 다 했던 거고요. 틀렸어요. 2번이 정답. 다음에 3번은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죠. 상대적 희소성이고요. 그다음에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 용도별로 거기에 키워드죠. 주거용은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이 키워드예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한다. 맞죠?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관 결합이 돼 있어야 돼요. 예, 좀 쉬겠습니다.